잘 먹겠습니다. 경철 씨는 신박한 게 나올 것 같아요. 비지절인데 삼겹살 위에다가. 맛있겠다. 엄마가 나 초등학교 때 순대볶음이 아니라 헛바볶음을 와, 나 그냥 먹어봐. 당장 저거 다시 먹고 싶다. 역시 맛있게 드신다. 뭐 하는 거야 밥상머리에서? 코차는 소주지. 소주지. 자, 언제는 원하는 거야? 소주지. 어? 소주지. 뭐 하는 거야? 뭐야 저게? 먼저 전화번호 좀 주세요. 플러트 짠다. 어머니 번호 다른 사람 어딨어? 작정하고 왔네. 어머니랑 눈이 이어지는 느낌. 정확히 맞습니다. 태희 씨가 네. 가정의 달 5월에 제 가족이 생겼어요. 태희 오빠가 콘서트를 열게 됐는데 아 정말 거기서 제 노래를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아 진짜? 걱정 많이 됐지만 설레기도 하고 기름칠이 되고 있네요. 아니 콘서트 한다면서요? 긴장이 너무 까먹을래. 진짜 한다. 한다 한다 한다. 20년 이상 다녔던 집으로. 진짜? 엄청 크네. 아유 언니. 근데 테이블 따로 쓰는 거예요 지금? 영예 세트고. 아 영예 세트라는 게 있어요? 6315구나. 다음날 촬영했는데. 설마 설마. 많이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매워가지고. 입속에 누가 있네요. 어쩔 수 없어. 무한 루프인데 이거?